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처드 파스터박사는 이것을 권력과 돈과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별로 이 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꺼려합니다. 괜히 돈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피해갑니다. 권력이라는 건 이것도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에 관한 건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뭐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 얘기할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꺼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올바른 교육이 없다고 하면, 올바른 성과함이 없다고 하면요, 잘못된 것이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가르침이 없는 것에는요, 지금 존재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낮아져서 그 길로 간다 하면 나에게 아무런 다른 메시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이걸 지키지 못할 때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늠죄를 지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돌맞아 죽었습니다. 세운감이에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아는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한 이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올지 다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깨끗해. 나는 그래도 대만들보다 수준이 괜찮아.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가늠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지 우리가 그 행동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아, 내게 좀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뭐 메시지 들어야 하나. 나는 뭐 결혼했는데 나는 이제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 문제는요. 미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성 욕구는요. 언제 사라지는가. 죽어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 자체가 중요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고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가정이란, 부부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늠이라는 것은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이야기합니다. 가져가면 안 될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성에 대해서 참으로 이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뭐 나쁜 마음을 품고 이것이 아닙니다. 싹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가늠하였다. 내가 직접 그걸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벌써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그 기준에 맞추고 내가 이것을 맞췄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역을 향해 항상 몸부림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만 없으면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인을 보거나 여인뿐만이 아니죠. 멋진 남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내가 그 아주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없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관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 닮았다고들 이야기해요. 나가면은 우리 첫째는 아, 뭐 목사님 붕어빵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우리 아들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닮았더니 목사님 아들이 이게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죄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제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29절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른 눈과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올려서 들어주십니다. 이 오른쪽이란요.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오른쪽 눈이 오른쪽 손이 무엇을 있는 것이 이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잘라버리죠. 왜? 이것은요, 무엇만 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죄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렵게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도 얼마나 이 성적인 죄가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다 보면요, 건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죠? 기습병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세투성이어서 입안에 커서 보고 배운 거 부모님 하는 그것도 똑같이 대물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부터 참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산을 남겨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쓰고 가세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디 성도 한 번만 가세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들이 막 잠자고 한마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뭐 20몇 년 동안 목표하면서요 2세대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이 비판하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남겨두고 가서 오전도선이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이런 가정 한 가정 못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인꼬부들이야. 저 두 사람은 떠놀래야 떠날 수 없는 관계야. 어떻게 저렇게 둘이 붙어 다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멍키 띠 멍키 띠 원숭이는 보고 보는 거 따라 한다고요. 그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축복은요. 엄마 아빠로서 엄마는 아빠를 최고로, 아빠는 엄마를 최고로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가정에 타고 들어오면 가정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투성이요 완전히 수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축복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도움을 가지고 그에게 아무런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교육시키고 부모가 그에게 가슴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면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잘못된 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보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빛나게 돌아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14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범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굴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즐겨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로는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본 것은 뭐가 된가? 아니, 눈 받았으니까 봐야죠. 본인한테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본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이때, 이해된 여자가 봤다 그랬어요. 삼손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원수에게서 주의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속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수의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느낌으로써 어떤 허락을 내줬냐 하면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독도 마시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죽은 시체나 동물의 이걸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블레셋 여자 집에 가면서 아니 그 배고프니까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꿀이 나오는 그걸 보고 가서 꿀을 그 잠깐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그리고는 신유장에 가서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눈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향하며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마지막 결론은 어땠습니까? 삼손이 붙들렸습니다. 꽁꽁 묶여서 16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지 못하였더라면 사람이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자꾸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분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선택하면서 마지막 가서는요 그래서 그분을 눈이요 뽑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넘어가시면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평생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고 그분들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오늘 뭐 얻어맞네 오늘 기분이 이러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치죠. 그래야 제대로 긁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계속 수준으로 가져가는데 세상을 계속 가져가면 나에게 거기에 한 파트가 되지 않으면 왕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요. 말씀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왔던 예수님께서 힘을 이기셨어요? 힘을 이기셨어요? 너가 명언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사도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듯이 우린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제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성년하면요 호르몬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뭐 어르신들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 성년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것도 뭐 무의미 해 저것도 뭐 성년이라뇨 뭐든지 하고 싶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듭니다. 그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누구의 이야기보다 어떤 책에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읽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는 말씀이면 절대 그만 믿지 마세요. 따르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과제를 주는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짓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돈이 없으면 누가 죽이겠어요. 죽이는 게 스릴이 있어요. 아, 재밌습니다. 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지죠. 아, 뭐 사탄이 그냥 꿀 나갖고, 뭐 창 들고, 뒤에 꼬리가 그냥 있고, 그러면서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요걸 해봐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양털 뒤집어 쓰는 일처럼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결과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어떠한 결론,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인가. 뭐 그냥 잠깐, 뭐 이거 아닙니다. 잠깐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동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라도요,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1도 졌습니다. 3점도 졌어요. 너가 뭐라고? 너 그냥, 아, 나는 그래도 내가 기쁜이 목사인데, 저도 자신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 없어야 돼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얼마나 멋진 여자였겠어요. 장군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다. 옷을 잡으니까 요셉 벗어서 그냥 도망쳤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안 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주인이 아주머니 어떡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고 거기 있었다가 큰일 났을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탈 때에 다른 여자가 타면요, 둘이만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면 그 다음 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보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사인까지 보냈습니다. 그녀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당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서 양의 뭐 주인을 이야기하는 기적을 받습니다. 당신이 남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요 죄인이라고 기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우리는 방어, 이 빅사이트 메커니즘이라고 이 방어에 이것이 나와서 이 자식이 그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나 죄 묻은 개한테 뭐 묻은 개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멋지다는 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죄를 보냈는데도 대단히 쓰고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그 악한죄를 하나님께 눈물이며 회개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5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이 없어졌으니 이걸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구원의 만남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붙드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간절히 주님 앞에서 나 주님께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마음을 찢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라기보다 주님과 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하게 내게 유비약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른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다. 이것이 기준이니 너희들은 이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기준을 정확히까지 무릎을 치며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좀 각오가, 굉장한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쿠라카에 사는 흰 담비라는 귀같이 생긴, 바람쥐같이 생긴 동물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쁘죠? 혀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얀지 눈으로 막 뛰어다니면요. 눈인지 이게 동물인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하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러워지면요. 꼭 가서 물에 닦고 뭐 그러는 동물입니다. 사냥꾼이 흰 담비를 어떻게 잡는가? 그 본능을 이용해서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조그만 숯을 몇 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그리고 이제 담비를 몬다고 합니다. 이 담비를 몰면은 자기의 굴로 숨으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 이제 집이 굴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앞에 시커먼 숯이 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자니 자기의 하얀 털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물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털이 더러워지려니 살이 사냥꾼의 손에 죽겠다 작정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잡겠습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우린 덤비보다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그대로 내게 요구하시니 내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멈춰 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죄를 자꾸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멈춰 주시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을 아주 온순한 비둘기, 순종하는 비둘기 이런 비둘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라고 사용된 원어 단어는요 페리스테리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집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호밍 피전이라고 그러죠. 훈련을 받아서 이 비둘기는요, 많은 비둘기 있는데 그냥 풀어놔도 무리를 따라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둘기는요, 이 주인 집에 옛날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멧돼지를 다리에 묶던지 어디에 목에 묶던지 해갖고 그냥 그 훈련받은 집으로 주인 집으로 날아가는 이런 호밍 비둘기라고 하죠. 집비둘기라는 이 비둘기는요, 지금 비둘기가 있는데 다 한꺼번에 풀어놔도요. 다른 비둘기들은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비둘기는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착극길로 향하여 간다 합니다. 계획성들은 아버지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킬 방법은요. 우리의 멧돼지가 아니라 메신저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가정은 뭐가 달라도 그렇구나. 어떻게 저 부부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아니 40년 동안 같이 살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도 수년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감동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방법은요 하나님 기준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꼭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왜 그렇게 힘든 맞추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면 작은 빛도 밝게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어둠을 자꾸 탓합니다. 어둠을 탓한다고 어둠이 밝아지겠어요?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에 떠난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떠나고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썩지 않겠어요? 내가 소금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